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천조국 미국의 고가는 2년 만에 바닥을 보였습니다. 바로 러우 전쟁 때문인데요. 더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도 버거워하는 미국에 이스라엘도 손을 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미국의 실세들이 즐비한 한마디로 미국을 지배하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같은 방산강국에 빚을 내서라도 이스라엘에 조건 없는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은 장기전체제로 돌입했고 인제와서 미국이 발을 빼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더구나 중동 갈등에도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미국 국방성은 물론 민간연구단체들마저도 미국과 서방세계가 복합적인 장기전에 대비해 군사분야는 물론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경제력만으로 치를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 것이 드러났습니다. 각국의 무기고가 다 털려버린 지금 군수물자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물건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급해진 서방세계에 안정적인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안보공급원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명실상부 독보적인 방산무기 생산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1960년대 우주로 탐사선을 보내던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은 긴긴 세월 경제 분야부터 군사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군대의 실전 능력과 방산무기의 위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미국의 무기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유럽은 어떤가요? 미국의 안보우산에 무임승차 중이던 나토는 안보공백 사태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로 건너간 서방의 전쟁 물자 지원 규모는 역대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약 10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13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U 역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막대한 자원을 우크라이나에 밀어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피로감에 젖어 전쟁 지원에 대한 명분조차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의회가 승인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의 90% 이상을 소진한 상태라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의회 내부는 물론 국민 여론도 점차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만큼 충분한 보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미국의 후방 이스라엘도 현재 하마스와의 본격적인 전쟁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기에 호시탐탐 세계 질서 재편을 꾀하는 중국도 견제해야 하니 현재 미국의 능력으로는 힘에 부치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1801년 바르바리 전쟁 이후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까지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의 군의 몰락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정작 문제의 심각성은 현재의 미국도 이런 전력차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최소 향후 10년간은 이 간극을 쉽게 반전시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전투기와 함정 생산력에서 미국을 앞질렀으니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었을 때 더는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든 셈입니다. 이런 전력 열세를 만회하고 바닥난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선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뿐인데요. 일단 돈은 둘째치고 미국 내는 물론 우방국에서조차 이를 생산할 시설이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단 한 나라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인 한국은 이제 양과 질 모두에서 최고 수준의 방산무기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싸구려 저품질 무기 따위나 대량으로 뿌려서 방리담회를 노리는 중국 스타일의 방산 수출이 아니라 자주포와 전차, 군용항공기, 잠수함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를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K9 자주포의 생산량을 두 배나 끌어올리면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수출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수혜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마냥 달가울 수만은 없는 별명까지 얻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의 수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전 종식 이후 평화에 찌들어 안보를 방치한 서방사회와 달리 단 하루도 전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비 경쟁이 절정에 달했던 냉전이 끝나고 공통의 적이었던 소련이 몰락한 이후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군축을 감행했습니다. 군대는 끊임없이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돈 먹는 아마나 진배 없었고 냉전 경쟁에 과열되었던 신무기 개발은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군사규모와 국방예산이 줄어들자 수요가 안정적인 방위산업은 더 이상 국가산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생산 우위를 갖고 있던 전통적인 무기강국들마저 기존의 생산라인을 대거 축소했는데요. 게다가 현대에 들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즐비한 현대전에 과거와 같은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같은 대규모 재래식 군대가 아니라 최첨단의 초정밀 미사일 한 발로 적수 내부를 암살하여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수많은 현대전을 치렀던 미국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치른 전쟁은 주로 반군을 상대로 한 국지전의 일종이었던 데다 동원된 포탄도 기존의 재래식 전략에 비하면 한줌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근대전 시절에 만들어두었던 대량 생산 체계가 불필요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무기체계 생산이 지속돼 왔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유사시를 대비한 안보 수요가 존재했고 이는 강력한 군수산업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켰습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당장 바닥난 무기 재고를 채워야 하는 국가들로서는 가격과 품질, 생산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K2호표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과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가격은 K2호표가 대당 약 150억 원인 반면 레오파르트 2A7은 대당 215억 원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라이선스 생산 패키지 등이 추가되면 무려 대당 가격이 300억 원을 넘어갑니다. 이러니 폴란드를 비롯해 대규모 무기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동유럽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통상수년이나 걸리는 납기 기간을 고작 수개월로 단축한 데다 수요국들이 원하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장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덕분에 우리 무기체계를 수입한 나라들은 당장의 2, 30년은 외산무기로 편제를 꾸리겠지만 4, 50년의 장기 계획으로는 대한민국 방산기술력에 기반을 둔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K9은 현재 전 세계 자주포들 사이에서 최상위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9은 K9A1, K9A2로 이어지는 개량 사업으로 꾸준히 화력과 방어력, 생존성을 키워왔습니다. 덕분에 초기형 K9의 경우 독일의 판저 하우비처 2000보다 한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K9A2에 이르러서는 독보적인 세계 1위의 최강 자주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K9 차체를 활용한 폴란드의 AH의 스크라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대전차 지뢰를 밟았을 때 차체만 파괴되었을 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K9의 방어력과 생존성이 다시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폴란드, 호주, 인도, 이집트와 같은 현재 운영국뿐 아니라 영국, 루마니아 등도 K9 도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출량이 급증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K9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와 달리 꾸준히 원자재와 인력을 확보하며 투자를 멈추지 않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생산라인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소식을 대서특필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무기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결국 대한민국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일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심지어 때마침 시의적절하게도 대한민국의 FA-50 역시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며 전 세계 경공격기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폴란드 사양인 FA-50PL이 체코 소트라바에서 개최된 나토 데이즈 2023에 참가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가 나토 행사에 참여한 것은 역사상 최초의 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FA-50이 나토의 16개 회원국을 비롯해 브라질, 스위스 등에서 선보인군 용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합니다. 아직 섣부른 예단일 수 있으나 FA-50이 나토 표준의 경공격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은 현재 경공격기 분야에 마땅한 기종이 없습니다. 해상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는 데다 대한민국 무기체계 특유의 압도적인 가성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공급한 무기와 전쟁 물자는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이는 결국 미국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자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00년의 번영이 20년의 짧은 자만으로 무너진 미국 방산 시장의 몰락 사례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앞에 남은 난관을 뚫고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